외국 여행 중 우리 것을 보면 반갑고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 태극기가 키시너우 시내에 나붓긴다. 더더욱 반가웠다. 우리에겐 몰도바가 조금 낯선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알고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고 있다. 22년 전 몰도바로 온 한호진 센터장 부부의 노력 끝에 6년 전 이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생겼다. 연간 3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한류 붐을 타고 학교 내에서도 인기 학과가 됐다. 축사입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2009, împreună cu concetățenii dumneavoastră, domnul Han și soția domniei sale, la fondarea Centrului de Limbă și Cultură Coreană. Centru care este unul de excelență, de rând cu alte centre culturale și educaționale din lume care sunt prezente aici, la Ulim. 곧 있을 한국과 몰도바 친선 행사에 선보일 춤과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나도 잘 모르는 아이돌 가수의 춤과 노래가 거의 완벽하다. 우리의 전통 부채춤까지 제법 맵시가 난다. 우리 것에 대한 이들의 애정을 보니 앞으로는 우리가 몰도바를 기억해야 할 의무감 같은 것이 생긴다.